안녕하십니까. 스파크랩의 김진현입니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거나 혹은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 물리치료 시장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시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소시스템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시스템즈의 유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축구는 항상 부상이 따라다니는 아주 위험한 운동이었죠. 저 역시 다리를 굉장히 크게 다쳤었고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고통스러웠던 재활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활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하루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활훈련을 받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활훈련의 반복적인 동작들은 환자를 지루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다친 몸을 이끌고 병원까지 가는 길은 정말이지 너무나 괴롭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 매일이라도 병원에 가고 싶지만 재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재활 기간이 단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연장이 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엑소시스템즈를 창업했습니다. 엑소시스템즈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활훈련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자. 재활훈련을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자. 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효과를 찾아내자. 이를 바탕으로 재활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는 것이 엑소시스템즈의 목표입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엑소리헵을 연구해왔습니다. 이 로보틱 디바이스는 착용자의 어깨부터 손목까지 각 관절의 움직임이나 속도 등 재활에 필요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에 직접 가서 의료진과 환자들을 인터뷰했고 그 결과 우리가 개발한 연구 결과물을 각 관절별로 모듈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무릎 관절을 위한 엑소리헵 니를 개발 중입니다. 엑소리헵 니는 착용자의 관절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재활 게임과 연동이 되고 재활 게임은 자연스럽게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 동작을 유도하게 됩니다. 환자가 게임을 하는 동안 재활 데이터는 엑소리헵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되고 이 데이터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엑소리헵은 로보틱스와 게임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 결합된 IoT 재활 솔루션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사업 초기에 재활 전문 병원을 통해 우리의 솔루션을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재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는 없던 재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하여 환자에게 개인화되고 최적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공급할 것입니다. 엑소리헵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는 5년 이상의 정부 R&D 역량을 보유한 애트리 출신의 연구원을 중심으로 뭉쳤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임상 전문의들의 자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반 기술은 미국의 특허로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재활 솔루션 역시 국내 출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엑소시스템즈는 스파클랩스와 KQ벤처스의 초기 투자를 받아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재활이란 굉장히 고통스럽고 지루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과정입니다. 엑소시스템즈는 좀 더 효과적인 재활 솔루션을 통해 좀 더 많은 재활 환자들이 삶의 질이 나아지는 그날까지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